치료와 치유는 다르다. 치료는 뭐 하는 거다? 증세를 완화시킬 뿐이다. 치유는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치유다. 우리 몸에 생기는 모든 질병은 다 세포의 변질로서 일어났다. 세포의 변질은 무엇의 변질이다? 세포의 성질과 능력을 결정해주는, 성능을 결정해주는 그 세포라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인 유전자의 변질로 말미암아서 세포의 성질이 변질이 되고 그 세포의 성질의 변질로 말미암아 질병이 일어나게 된다. 옛날에는 의학적으로 질병의 원인이 뭔 줄을 몰랐다. 그 몰랐던 이유는 왜 몰랐어요? 유전자가 변해서 세포가 변하는 것이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사들이 뭐라고 생각했다고?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 그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왜 생기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질병을 성인병으로 불렀다. 근데 알고 보니까 세월이 변하면서 젊은 사람들도 나이 든 사람은 꼭 같은 병에 걸린다. 잘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 무엇 때문이구나? 생활 습관이구나. 그러다가 결국은 유전자가 변해서 질병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즉 유전자가 변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더라? 생활 습관이더라. 또 한편으로는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유전자는 선천적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나쁜 유전자를 받았어도 어떻게 되면 변할 수 있다? 후천적으로도 변할 수 있다. 무엇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생활 습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뉴 스타트라는 것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습관의 변화, 우리의 사고 방식의 변화는 알고 보면 우리들의 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선택에 따라서. 그래서 과학자들의 결론은, 최종 결론은 유전자는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은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까지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계속해와서 그 결과가 질병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뭔가가 변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뉴스타트를 발견하시게 되고 강의를 조금 들어보니까 맞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시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 뵙는 그런 이유는 뭔가 내 병을 고치는데 뭔가 특별한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다. 치료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시작한 이상 방법이 아니라 뭐다? 나의 선택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꾸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법, 방법. 병은 방법으로 낫는 거라는 아주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병이 걸리고 낫는 것은 결국은 나의 무엇에 달려 있구나? 선택에 달려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여러 가지 새로운 선택을 하시면 유전자는 나의 선택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그 선택이 중요한 거지 방법으로는 유전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 병에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특별한 약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런 방법이나 약들은 전부 무엇을 완화시키는 데 불과해요? 증세를 완화시켜주는 데 불과한 것이지 여러분의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약도 아니고 결국 나의 선택. 그래서 선택의 대상은 생활 습관이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요것들은 뭐냐? 동글동글한 거, 작은 거. 얘들을 흔히 옛날에 뭘 잘 몰랐을 때는 그냥 백혈구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혈구는 알고 보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보면 이런 백혈구도 있고 여기 보면 백혈구의 종류가 나와 있죠. 이런 백혈구, 이런 거, 이런 백혈구, 이런 백혈구. 얘들은 이 백혈구들은 뭐 하느냐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으로부터 우리 백혈구들은 그거를 처리하는. 그래서 백혈구들을 총체적으로 일컬어서 우리가 면역세포라고 부릅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적을 막아주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이 보이는 이거는 세포가 아니에요. 이것들은 병균, 박테리아들입니다. 이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여러분 몸에 박테리아가 몸속에 들어오면 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손들면 큰일 납니다. 손들면 정신병원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몰라요. 병균이 내 몸에 들어왔다.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 몰라요. 우리는 알고 보면 참 바보들입니다. 내 몸 안에 생기는 것도 내가 몰라요. 자, 병균이 침투에 들어왔다. 그러면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요, 몸속에서. 그래서 이런 반응을 면역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면역 반응. 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혈관입니다, 혈관. 혈관을 잘라가지고 혈관 내부를 보여준 겁니다. 혈관 내부를 보니까 이게 산소를 운반하는 무슨 세포? 적혈구라는 세포. 그 다음에 이런 백혈구들. 그래서 적혈구, 백혈구 이렇게 크게 나눴습니다. 자, 이런 백혈구가 있고 이 백혈구는 벌써 여기 밖에 나가 있죠. 그렇죠? 자, 이게 왜 나갔냐? 이 병균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병균이 일단 들어오면 이게 이제 혈관벽이에요. 혈관벽. 그래서 혈관벽을 보면 요 혈관벽을 구성해 주는 세포들이 있죠. 그 요거를 혈관세포,
또는 혈관벽세포라고 부릅니다. 그 혈관벽세포와 벽세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틈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틈 사이로 이 혈관 안에 있던 이 백혈구가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뭐 때문에? 예, 네, 병균이 들어왔기 때문에. 병균이 안 들어오면 저 백혈구들은 안 빠져나가요. 참 놀랍죠. 여러분 이거 병균이 들어왔을 때 이 백혈구가 이 혈관 벽세포 틈새로 빠져나가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 손 들고. 이것도 정신병원감이에요. 아주. 우린 이런 거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돼. 우리는 못하지만은 무엇인가가 이게 참 놀랍죠. 이 백혈구가 혈관 안에 있는데 이 병균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까요?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는 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삐져 나가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이 백혈구는 요 세포 이 백혈구가 빠져나가면 자기도 빠져나가려고 기다리고 있고 이래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이제 빠져나갔다 이거죠. 이 빠져나간 이 세포가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요런 세포도 이 혈관 안에 있었어요. 그 이 세포가 이제 빠져나가면 이 빠져나간 이 세포를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T 여기 보면 T셀 그랬죠. 그렇죠. T셀. T세포. 그 이 백혈구들 중에 최고로 중요한 세포가 T세포입니다. 이 T세포라는 특별한 백혈구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백혈구의 종류들이 많지만 그 여러 종류의 백혈구들 중에 제일 중요한 백혈구가 바로 무슨 세포? T세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T세포가 나가서 이 백혈구에게 신호를 이렇게 보내요. 보내면 자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이 그다음에 이 T 세포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던 이 B 세포 여기 보면 B 세포도 나가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거는 거식 세포라는 여러 종류의 백혈구들이 다 나가서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어요? 네, T세포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세포가 아주 작동을 잘해야 돼요. 그 T세포는 이 모든 백혈구들, 다른 말로 하면 이 백혈구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면역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면역세포들 중에 가장 중요한 면역세포가 무슨 세포라고? T세포야. 네. T세포입니다. 이 T세포가 이제 총 지휘를 합니다. 다른 면역세포 백혈구들을 다 신호를 보내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B세포 보고 너는 빨리 항체를 생산해. 그러면 이 B세포가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요즘 그 코로나 백신 항체가 뭐 6개월밖에 안 간다, 3개월밖에 안 간다 그래가지고 3차 접종을, 2차 접종을 해라, 3차 접종을 해라 뭐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항체가 백신을 맞고 나면 항체가 안 생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B형 간염 백신 있죠? 그거 맞으면
항체가 다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백신 아무리 맞아도 항체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 항체 안 생기는 사람은 왜 안 생기냐 하면, 자, 이 B세포가 이런 항체를 생산합니다. Y자 같이 생긴 이런 이 항체는 특수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 B세포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T세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항체를 만들면 이 항체는 이 병균들에 딱 이렇게 올라붙습니다. 올라붙으면 이게 뭐처럼 되냐면 범인들이 경찰에 체포돼가지고 수갑을 채우는 것 똑같아요. 근데 수갑 채우면 지 마음대로 도망도 못 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 백혈구가 와서 이 수갑이 채워진 이 꼼짝달싹 못하게 된 병균들을 잡아먹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안 생기는 사람이 많아요. 무슨 백신이든지 맞아도 항체가 안 생기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항체가 생기는 사람이 있고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T세포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T세포가 올바로 작동을 못하면 백신이 들어가 봐야 이 T세포가 B세포한테 지시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T세포가 이렇게 어수룩한 상태에 있는 이런 상태를 면역력이 약한 상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면역력이 약해서 항체가 안 생기는 거지. 백신이 더듬해서 항체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백신 맞아도 걸리대 이랬었죠. 그렇죠? 그거는 자기의 나는 백신을 2차, 3차까지 맞았는데 걸렸네. 그 백신 못 쓰겠네. 그러면 안 돼. 뭐를 탓해야 돼? 다른 사람들은 백신 맞아서 항체가 생겼는데 왜 나는 안 생겼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생기는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금방 뭐예요? 항체가 생겨서 금방 뭐 별로 뭐 힘들지도 않게 다 바이러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또 다시 말하면 백신은 알고 보면 이거 뭐 꼭 맞아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을 잘 지켜가지고 면역력만 강하면 백신 맞아도 어떻게? 항체가 미리 생기죠. 맞아도 좋고 또 백신 안 맞았다고 해서 큰일 날 것도 없고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면역력이 아주 좋죠. 건강하죠. 그러면 저는 도대체가 1년 내내 2년 3년 지난 3, 4년 동안 제가 감기도 한번 걸리지를 않고 건강해요. 그래도 저는 3차 다 맞았어요. 왜? 사실 저는 백신 안 맞아도 돼. 왜?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와 봐야 나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들어와 봐야 뭐 열 좀 나고 뭐 기침 좀 하다가 뭐 금방 낫겠죠. 그런데 저는 왜 3차까지 맞았을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맞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안심시키려고. 아시겠죠? 그리고 면역력이 강하면 절대로 부작용 안 생깁니다. 맞아도 그것도 없어. 어떤 사람들 맞고 막 고생 막 하고 막 그러죠. 그러다 면역력이 놀래가지고, 백신이 들으니까, 이게 뭐야! 하고 막 이 T세포들이 막 발광을 하는 그것이 부작용이에요. 근데 그런데 자꾸, 그래서 이제 백신 부작용을 자꾸 백신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문제가 뭔데? 내 면역력만 강하면, 백신 맞아도 좋고, 안 맞아도 좋고, 맞는다고 해서 부작용도 어떻게 안 생기고, 결국은 무엇으로 해결해야 돼? 나의 면역력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면 코로나 같은 거 아무리 돌아도 괜찮아. 근데 지금 안 건강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죽어요? 소위 기저질환. 코로나 걸리기 전에 뭐 당뇨가 있다, 고혈압이 있다, 뭐. 이런 사람, 자기 건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활 습관으로, 어떻게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문제지. 무슨 백신이 무엇을 다 해결할 것처럼. 그럼 백신 놔보니까 해결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본인들의 건강 상태. 그래서 지금 현대 의학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 한국에 많은 B형 간염. 그것도,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백신 안 맞아도 간염 항체 가지고 있어 없어요? 간염 항체죠. 간염 백신 안 맞아도. 왜 그래요? 간염이 얼마 왔어. 예를 들어서 남편이 B형 간염이 있는데, 몰랐다고. 그냥 보균제인데. 그 모르고 결혼을 한 거야. 그 이제 부부 생활을 통해서 남편 몸 안에 있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부인에게로 얼마 가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B형 간염 환자야. 그래서 부인도 이제 불이 났게 병원 가서 어떻게 검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B형 간염 항체는 있어, 부인 몸에. 항체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편 몸에 있던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부인 몸으로 전염돼서 들어간 거야. 들어갔는데 부인은 뭐예요? 걸린 줄도 몰랐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부인의 B세포가 간염 바이러스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바이러스를 죽여버렸어. 그 부인 몸에는 바이러스가 없어. 뭐만 있어? 항체만 있어.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인은 백신 맞았어요? 안 맞았어. 안 맞아도 뭐가 건강하니까? T세포가 건강하니까. 남편 몸에서 모르게 이 남편 몸 안에 있던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어떻게? 부인은 자기도 모르게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간염 나버렸어. 그리고 간염 항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여러분 암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습니다. 이 원칙을 알아야 돼. 이거를 알면
항암 치료 받을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서 병균을 잡아 먹어버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금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 몸은 이렇게 생긴 새롭게 생긴 암세포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여러분, 암세포는 이 세상에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 암세포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몸에 암이 생긴 걸로 알고 계시지만은 천만의 말씀. 벌써 여러분이 60세면 지난 60년 동안 매일매일 여러분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매일 생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제 암 환자가 됐어? 그게 무엇 때문에? 그거가 바로 여기 나타났습니다. 암세포가 생기면 여러분 몰라.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이 T세포들이 암세포가 있는 쪽으로 몰려갑니다. 이렇게. 놀랍죠. 그렇죠. 그 이런 게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안 돼. 이거는 의사도 해줄 수도 없고. 자, 그래서 몰려와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암세포를 이 T 세포들이 공격해서 죽여요. 여러분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라도 다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이냐? 자, 이게 유전자 모형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 T세포 안에는 이 유전자들이 다 들어있어. 지금 유전자 상태는 꺼져 있어요. 그런데 유전자가 어떤 신호를, 어떤 힘을 받으면 이 꺼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쫙 켜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연두색 유전자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그러면 이 빨간색 유전자를 우리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T세포가 암세포에 가장 가깝게 접근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것도 참 신비로운 현상이에요. 자, 지금 현재 이 다 유전자 다 꺼져 있는데 이제 암세포 쪽에 딱 접근을 하면 놀랍게도 이 빨간색 유전자가 짠 하고 켜져요. 켜져. 꺼졌던 유전자가. 이 놀라운 사실을 저도 이 고대학 경기 때 못 배웠습니다. 유전자라는 것이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는 것. 와,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유전자가 켜진다. 켜진다는 말을 과학자들은 상당히 어렵게, 유식하게 말합니다. 뭐냐, 발현, 유전자가 켜진다. 그럼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유전자가 발현한다. 그 무슨 말인지 몰라. 그렇죠. 이제 발현한다는 말보다 조금 쉬운 말은 활성화. 유전자가 활성화된다. 근데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켜진다. 뭐 과학자들도 켜진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해. 여러분 텔레비, 예,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해요.
무엇을 보내면 돼? 신호. 요즘은 뭐 말로 해도 켜지더라고요. 지니야, 그러니까 지니야, TV 켜? 그럼 또 켜줘. 유튜브 켜줘? 그럼 또 유튜브로. 뭘 보내야 돼? 신호를 보내야 돼. 신호로. 그래서 유전자도 신호를 받으면 켜져요. 아, 자, 그러면 이 T세포를 TV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탁 켜지면 안에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탁 켜지면 저 동글동글하던 T세포도 지금 T세포가 저렇게 동글동글할 때에는 T세포가 아직도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데 활성화가 유전자가 탁 켜지면 T세포들이 이렇게 변합니다. 자, 예, T세포 동글동글하던 T세포 안에 꺼져있던 유전자 어떻게 된 거예요? 쫙 켜진 거예요. 다 켜졌어. 예, 다 켜져서 지금 이 T세포가 뭐를 생산하고 있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 즉 T세포가 생산해내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우리는 자연항암 물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생산하게 되어 있는 아직도 우리 인간의 기술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최고의 항암 물질을 생산해요. T세포가. 저 항암 물질은 저 항암제는 자연 항암제는 아무런 뭐가 없게 부작용이 없어. 부작용이 없어요. 지금 모든 항암제는 부작용 때문에 나왔다가 다시 없어지고 그런데 T세포가 생산해내는 자연 항암제는 전혀 부작용이 없었고 여러분들도 지난 40년, 50년, 60년 동안 이 자연항암제가 잘 뭐예요? 매일매일 잘 생산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환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왜 이제 암 환자가 됐어요? 자연항암제가 생산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됐겠죠. 잘 하다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하다가 못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가 잘 켜지던 유전자가 켜져 안 켜져? 안 켜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안 켜지니까 옛날에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몸 안에 생긴 암세포는 다 이 유전자가 켜져서 잘 죽였어. 그러니 병원에 가서 죽여달라고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지. 그런데 이제는 왜 병원에 가야 돼요? 이 유전자가 안 켜지니까. 그 최고의 아무 부작용 없는 그리고 부작용 없고 최고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 공짜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맨날 돈 내고 암세포 죽이고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러나 인간이 만든 항암제는 그렇게 부작용이 많아. 그런 거는 돈 내고 받아야 돼. 자, 그럴 바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유전자가 옛날에는 뭐를 받아서? 신호를 받아서 잘 켜졌는데
왜 어쩌다가 이게 꺼져가지고 다시 켜지지가 뭐예요? 않는가? 이유를 알아야 돼. 이것도 모르고 여러분, 뭐 수술 받고 항암 치료 받고 하면 뭐해요? 유전자는 꺼진 채로 계속 있는데, 그리고 몸 속에서 암세포는 어릴 때부터 지난 50년, 60년 동안 어떻게 매일매일 생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 댕기면서 아무리 암덩어리 떼내버리고 그다음에 항암제에서 암세포 죽이고 그럼 방사선 치료에서 또 죽이고 해도 재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계속 꺼져 있으니까 그래. 이것만 켜지면 재발 안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그렇고 간염 백신도 그렇고 다 뭐예요? 내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기 때문이야. 이 면역력이 나빠졌기 때문이야. 면역력이 나빠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이 암세포 죽이는 면역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안 켜졌다는 말이야. 꺼졌단 말이야. 왜 꺼졌어? 어떻게 켜지는데 유전자는 본래? 어떻게 켜져요? 신호를 받아야 돼. 그 신호는 내가 주는 신호가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밤중에 자고 있는데 이게 켜져가지고 내 몸에 생긴 암세포를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는 잔다고 몰라. 그 신호가 무엇일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T세포 속에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 곧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내는 이 유전자가 신호를 못 받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뭐 하러 여기 오셨냐고 하면 뭐 하러 오셨어요? 아, 그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신호를 받아야지. 그렇죠? 그러면 그 신호의 성질이 뭐냐를 알아야지. 그래서 그 신호라는 게 있고, 그 신호가 있으니까 저렇게 T세포가 어떻게 T세포 안에 있던 유전자가 꺼져 있던 유전자 켜지니까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어떻게 저렇게 길쭉넓적하게 해지고 저래서 강력하게 암세포를 공격해서 암세포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이 현상을 다시 뭐예요? 일으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암 낫잖아요. 그러면 저 현상을 다시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호를 받아야지. 간단하죠. 그러니까 그 신호라는 것은 뭐냐? 이거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이렇게 차근차근 탁 여러분이 마음속에 정리가 돼가지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강의 들으시는 동안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낫는 거지. 이상구 박사가 무슨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드려서 낫는 거는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특별한 처방을 해서 낫는 게 아니래요. 자, 여러분. 그러면, 자, 이건 지금 암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 안에서는, 우리 뇌세포 안에서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우리가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쁠 때 어떻게 됩니까?
기분 나쁠 때 엔돌핀이 생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기분이 나쁘면 유전자 꺼져. 그래서 유전자 꺼지는 일이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뭐예요? 많이 일어나죠. 이 세상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같이 날씨 좋은 날, 밖에 나가서 설악산을 이야, 하늘이 이렇게 파랗고, 이야, 공기가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다. 그래서 좋다는 걸 느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좋다는 것을 느끼면 왜 기뻐요? 엔도르핀이 생산됐기 때문에. 그럼 엔도르핀이 왜 생산됐어요?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자, 이 노란색 유전자를 엔도르핀 유전자로 씁시다. 와, 설악산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하늘이, 와, 파랗구나. 공기가 너무 좋구나. 짱! 하고 켜진단 말이에요. 이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질 때, 이 유전자도 같이 켜지게 안 켜지게? 응, 같이 켜져요.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도 이 노란색 엔도르핀 유전자하고 같이 쫙 켜져요. 그러면 여러분, 우울증 있는 사람은 엔도르핀 유전자 꺼져 있는 상태인데, 와, 설악산 너무 이쁘다. 짠! 하고 켜죠. 그래서 암도 치료되면서 동시에 뭐도 치료돼? 우울증도 치료되고 파킨슨 병도 치료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제가 배운 현대학은 뭐예요? 우울증 치료법이 따로 있고 암 치료법이 따로 있고 파킨슨 병 치료하는 방법이 따로 이렇게 가르쳤다 이 말이야. 왜? 유전자를 몰랐으니까.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이 생겼다는 걸 몰랐으니까. 자, 그러면 이 꺼졌던 유전자가 이렇게 쫙 켜지는 신호는 뭐였습니까? 와, 좋다. 좋다였어. 좋은 것이 유전자를 켭니다. 와, 너무너무 좋다. 야, 여기 와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강의가 너무 좋다. 강의 들어봐도 뭐 별거 없네, 뭐.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안 켜집니다. 에.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야,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강의야. 이게 이렇게 돼 있었구나. 아, 이걸 내가 옛날부터 뭐요? 알았더라면. 이제 이럴 그런 느낌이 들면서 여러분의 유전자는 저절로 좋다라는 신호에 반응을 해서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고 있는 거예요. 아, 좋다. 자, 좋은 것은 첫째 어떤 게 좋아요? 거짓이 아닌 뭐요? 네? 진실이야. 진실을 알게 되면 좋아요. 야,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배우구나. 그렇구나. 이게 진실 맞아. 자, 진실이 좋은 것이고 또 뭐가 좋은 것이요? 네? 하, 참 감사하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감사해요? 누가 나에게 선을 베풀었을 때. 아, 감사하다. 감사한데 기분 나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것도 정신병이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뭐예요? 네?
진, 선, 미,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우울증이 걸리냐? 아름답긴 뭐 아름다워. 아름다운 걸 봐도 일부러 아름답지 않게 보려는 그런 이상한 경향.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참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진선미를 정말 이거는 정말 진실하다. 이거는 정말 선하구나. 이거는 정말 아름답구나. 이 진선미 세 개를 함께 다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게? 그거를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은 어떤 사랑이래야 사랑다운 사랑입니까? 진실해야 돼. 그 안에 거짓이 있으면 안 돼. 예. 아, 그 다음에 사랑은 선해야 돼요. 그 속에 악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 사랑은. 그렇죠? 그리고 사랑은 더럽고 안 입고 오면 안 돼. 사랑은 아름다워야 돼. 그래서 이 진선미가 다 합해진 것을 뭐라 부르냐 하면, 뭐라고요? 네, 사랑이라. 네. 그래서 이 사랑. 네. 우리 진돗개 한 마리 있죠? 네. 진돗개 이름이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이 진돗개들이 성질이, 성깔이 좀 까칠해요. 본래. 까칠하고, 아무나 이렇게 만지는 거 딱 싫어해, 진돗개들은. 그리고 주인만 좋아하고. 근데 우리 사랑이는 그 진돗개 성깔이 다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누구나 좋아해요. 아시겠죠? 예. 네. 그 절대로 뭐 우리 사랑이는 만질수록 좋아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겁내지 마세요. 예. 네. 그리고 이 사랑이는 이제 우리가 지금 꼭 1년 좀 더 됐네. 1년 1개월 된 것 같아요. 1년 1개월 전에 여기 센터에 왔어요. 근데 강아지가 3마리가 왔는데, 키워보고 키울만 하면 키우고 이게 안 되겠다 그러면 다 분양하자. 그래서 이제 3마리를 갖고 왔는데, 아유, 세 마리들이 성질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사랑이는 제일 비리비리해. 비리비리하고 이제 강아지들끼리 이렇게 강아지들이 어릴 때부터 뭐를 정리해야 돼요? 서열을 정리해요. 그래서 계속 싸워요. 장난으로도 싸우고, 그래서 누가 더 센지를 자기들끼리 알아가서 서열이 정리가 돼야 돼. 사랑이는 꼴찌야. 뭐 서열 정리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 맨날 땅바닥에 깔려. 그리고 몸도 제일 약하고. 그래가지고 또 피부병이 걸렸어. 그 털도 다 빠지고, 그리고 막 벌겋게 피부가 맨살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그 제일 깡다고 센 놈이 있었어, 명이라고. 이게 이제 사랑이를 밥도 못 먹게 와 하면 또 사랑이 도망가고, 겁도 많고
제일 비리비리하고 병도 있고, 그러니까 아토피에 걸려가지고 맨날 가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기를, 아, 이 센터에서는 강아지 개를 못 키우겠다. 그래서 다 분양하자 이렇게 되었어. 그래서 이제 건강한 놈들은 금방 분양, 금방 가져갔어. 사랑이 놓아서 보고 뭐요? 안 가져가. 우리도 빨리 사랑이를 누군가 데려갔으면 좋겠네. 아무도 안 갖고 가려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맡았어요. 사랑이는 다 아무도 안 좋아해. 비리비리하고, 병원 걸려가지고. 지금은 사랑이 아주 건강하고, 피부병도 깨끗이 없어지고, 여기 귀 뒤에도 막 흐려가지고, 제가 여기 다 소독해주고, 그리고 밥도 제가 만들어줬어. 사료만 먹이면 별거 없으니까. 그래서 현미밥에다가, 이래가지고 제가 해주고. 제가 꼭꼭 운동시키고, 뭐 시킨 거예요? 뉴 스타트. 거기다가 또 뭐를 줬어? 사랑을 다. 이제는 걔가 씩씩해졌어.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하고 같이 산책하고 싶으시면 그 안에 산책용 목줄이 따로 있습니다. 그 노란색이었던 그런 게 이렇게. 그렇게 되면 사랑이 기꺼이 여러분과 같이 나갈 거예요. 이제 다 좋아해. 예. 네. 그리고 건강하고. 네. 그래서 이제 가끔 옛날 친구가 한 친구가 놀러 오는데, 이제 이 친구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항상 이겨요. 그 성격도. 옛날에 이래가지고 그 애교도 별로 없고 그랬어. 근데 이제는 사랑 주고 건강한 생활 습관, 운동시키고 매일매일 꼭꼭 운동시키고 이랬더니 이제는 힘도 세지고 뛰는 속도도 더 빨라지고 막 걔 성격도 변했어. 그래서 역시 걔도 뉴스타트가 통한다. 예. 박수. 예. 그래서 자, 이 진선미 여러분 신호, 이것이 신호다. 신호란 건 뭐예요? 신호. 여러분 TV에 여러분 리모컨 가지고 신호를 본다. 켜져라. 그럼 다 켜져요. 꺼져 있던 TV가. 그 다음에 9번 하면 9번 채널, KBS. 그럼 KBS가 다 켜져요. 그 신호란 게 뭐예요? 여러분 리모컨에 뭐가 없으면 아무리 눌러도 TV가 알아 먹어야 먹어요. 뭐가 없으면. 배터리 없으면. 결국 신호는 뭐예요? 전파입니다. 아시겠죠? 전자파예요. 그래서 그것은 배터리가 있어야, 그래서 전자파가 탁 나갈 때 그 주파수가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몇 번 몇 번 누르는 게. 결국은 신호라는 것은 전자파, 파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기 없으면 신호 없어요. 그러니까 신호는 결국 전기예요. 그렇죠? 전기가 전자파로, 무선으로 전달되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 다 그런 거. 근데 여러분 핸드폰은 배터리가 없으면
신호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배터리가 없으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 수도 없어. 결국 신호라는 것은 뭐예요? 에너지입니다. 무슨 에너지야? 전기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무엇으로? 파동으로 전달이 돼. 제 목소리도 뭐예요? 에너지예요. 그 목소리 에너지는 무슨 파동으로 여러분 고막으로 전달돼요? 음파로. 그 파동이에요. 결국 우리가 신호라. 그래서 이 여러분의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도 이렇게 신호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신호, 그 신호는, 신호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 돼. 에너지 없는 신호를 줘봐야 반응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어디에 있는 에너지라? 아, 정말 아름답구나. 그러면 그 아름다움을 알면 내 유전자가 힘을 받는다. 신호를 받는다. 그렇죠? 이야, 이것이 진리야. 크아, 그러면 꺼져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촥 켜져서. 왜? 그 진리 속에 있는 힘이 있다는 거지. 감사하다. 꺼졌던 유전자 팍 켜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암이나 우울증이나 무슨 파킨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유전자의 문제가 생긴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유전자의 문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작업이 뉴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의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유전자가 가진 문제는 뭐예요? 신호의 문제다. 자, 그러면 선하다, 감사하다. 그러면 이 선 속에 뭐가 있다? 에너지, 힘이 있다. 이 힘을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불러요? 기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 기, 힘이 막히면 유전자는 어떻게? 꺼진다. 힘이 막히면 뭐가 막히는 거예요? 신호가 막혀. 그러니까 유전자 꺼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힘이 막히는 거를 우리는 흔히 흔한 말로 뭐라고 말해요?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죽겠네. 유전자가 다 꺼져버리면 죽어요. 유전자가 너무너무 꺼져버리면, 와장창 꺼져버리면 순간적으로 잠깐 죽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기절. 어떤 경우에 기절해요?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악한 일을 당했을 때. 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귀가 꽉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으로부터 오는 길을 악이 오면 뭐예요? 막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순간을, 기가 막히는 순간을 억장이 무너진다 불러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병에 걸리냐, 특히 암에 걸리냐, 특히 우울증에 걸리냐면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너무 많았다, 이 말이야. 기가 너무 막힐 일이 너무너무 많았다. 가장 억장이 무너지는 일은 어떤 때예요? 배신을 당했을 때. 그렇죠. 누가 나를 사기쳤을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억울하고 분노하고 증오. 증오는 뭐의 반대예요? 사랑의 반대죠. 사랑은 길을 주지만
증오심이 들면 뭐예요? 귀는 막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꺼진 유전자를 다시 켜줘서 다시 켜게 해서 내 면역력을 T세포가 다시 살아나서 암세포를 다시 죽일 수 있게 되면 그거는 뭐 때문에? 기가 다시 들어왔을 때. 그래서 나를 죽어가는 나, 꺼져가던 나의 유전자를 다시 켜줘서 나를 다시 살려주는 기를 생기라고 불러요. 생기. 그래서 생기의 본질은 뭐다? 진선비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뉴스타트 로고예요. 이게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게 이건 무엇에 뭡니까 요거? 이게 유전자예요. 자 유전자에 뭐가 와야 된다? 진선미의 신호가 오면. 건강은 유전자는 다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 시간을 통하여 진실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어 있구나. 이걸 모르면 자꾸 왜 병 걸렸냐? 그러면 보통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재수가 없었어. 운이 나빴어. 응. 그게 아니야. 내가 무엇을 선택한 거요? 진선미 반대쪽으로. 누군가가 나를 배신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배신해도 나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용서하자. 이거를 선택했으면 내 유전자가 안 꺼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야, 지금 일란성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라는 말은 뭐가 꼭 같은 사람들이에요? 유전자가 꼭 같은 사람. 꼭 같은 유전자. 그래서 생기기도 꼭 같고 성격도 꼭 같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는 계속 평생 꼭 같이 살고 평생 늙는 것도 꼭 같이 늙고 수명도 꼭 같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유전자가 꼭 같은데 달라요. 꼭 같은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가지고 태어났지만 두 쌍둥이가 살아가면서 달라요. 어떤 쌍둥이는 오래 못 살고 죽고 어떤 쌍둥이는 장수하고 무엇이 다를까? 선택에 따라서 다르다니까요. 내가 먹는 식생활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운동을 열심히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용서할 것이냐? 맨날 미워할 것이냐? 이게 따라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일란성 쌍둥이가 다 달라져요. 그것은 잘 밝혀진 사실입니다. 유전자가 똑같다고 해서 내 운명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서 우리들의 유전자는 변한다고? 타임지 표지의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이렇게 선택하겠다. 자, 얘는 심한 우울증에 걸려버렸습니다. 유전자는 꼭 같은데 얘 엔돌핀 유전자는 켜져 있고 얘 엔돌핀 유전자는 꺼져 있어. 그러면 여러분, 자, 근데 얘들이 왜 이렇게 지금 7살이에요, 얘들이
1년 전에 6살 때 엄마가 아주 심한 그 감기 몸살로 한 그건 한 2주 동안을 얘들 못 돌봐줬어요. 그래서 애들이 배도 고프고 막 그럴 때 그래서 고생을 좀 했어. 그래서 얘들이 6살 때까지는 꼭 같이 다 행복하고 긍정적이고 그러다가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얘는 점점 유전자가 꺼지면서 이렇게 우울증에 걸려버렸어. 얘는 씩씩해. 뭐 때문에? 자, 얘 엔돌핀 유전자는 꺼져버렸어? 얘는 안 꺼졌어? 뭐 때문에? 여러분 입에서 선택이란 말이 자꾸 나와야 돼. 그 과학자들이 이미 증명한 거예요. 선택에 따라서. 무엇의 선택이냐?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애들이 엄마가 아파서 고생을 하고 난 뒤부터 얘가 이렇게 돼버렸어. 얘는 어떻게 얘하고 생각이 달라져버렸어. 아, 우리 엄마가 그렇게 감기 몸살로 아파도 우리를 걱정해 줬구나. 그래서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감기 몸살 그렇게 심한데도 그렇게 애를 썼구나. 역시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얘는 어떻게 생각해? 아하. 우리 엄마는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꾀병을 알아가지고 자기 편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고생시켰구나. 꼭 같은 한 상황을 두고 양쪽에서 보는 그 해석이 달랐어. 여러분. 이 애들은 꼭 같은 집에서 꼭 같은 음식을 먹고 옷도 똑같이 입고 같은 침실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같은 물을 먹고 그렇게 외부적인 환경은 꼭 같을지라도 뭐는 다를 수 있다? 네? 네, 내면은 다를 수 있다. 내면은 무엇이 달라? 다르면 내면이 달라져요? 생각이.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암세포가 생겨도 누가 더 잘 죽이게? 얘가 훨씬 더 잘 죽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면 얘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 어머니는 정말 우리를 사랑해. 그 감기 몸살 그렇게 고생해도 그렇게 우리 뭐 하나를 먹이려고 그렇게 애를 써줘. 실제로 엄마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꼭 같은 상황을 얘는 무슨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부정적으로. 얘는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는 선택이다 이 말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유전자와 무엇과는 깊은 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 아시겠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들의 선택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방향을 잡으셨죠? 네. 그래서 내가 박수가 잘 안 나오는 성격인데 박수를 치도록 선택을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자꾸만 여러분을 어떻게 내 자신을 어느 쪽으로 밀어야 됩니까?
긍정적인 쪽으로 박수를 치자. 아직은 뭐 박수 한번 친다고 손이 달린 것도 아니잖아. 어? 그러나 내 유전자를 위하여. 그렇죠. 내가 긍정적인 선택을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요. 연습. 부정적인 선택만 해오면 긍정적인 선택이 잘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부터는 긍정적으로 선택하자. 그 긍정적인 선택은 박수에서 제일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박수를 잘 안 치는 성격이다가 제가 그래서 옛날에 박수 뭘 그렇게 잘한다고 별거 없구만. 예. 그래서 저는 철저히 박수 안 치고 살았어. 이제 성악가가 노래를 한다. 조수미 정도나 돼야 박수를 치지. 어중이 박수를 쳐. 근데 저는 이제 뉴스타트를 깨닫고 난 뒤부터, 그러니까 왜 박수를 안 쳤어요? 내 박수가 아까워. 저 정도 실력에 내가 박수를 보낸다는 것은 내 박수가 아깝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뭐라 그래? 지잘난 거야. 지잘난 거를 좀 어렵게 말하면 뭐예요? 교만. 참 교만하고 지잘났어. 그럴 때는 잘 웃지도 않아.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에 저를 보고 뭐라 그랬게? 가까이 못 가겠다 그래요. 뭐 나서? 찬바람. 냉기가 돌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저는 제 몸에 병이 15가지가 있었어요. 기관지 천식에다가 역류성 식도염에다가 위궤양에다가 소화불량에다가 신경성 대장염에다가 관절염에다가 온갖 병이 다 있어요. 맨날 저 별것도 아닌 게 혼자서 잘났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뭐 하는 거 보면 뭐예요? 웃기고 있네. 너무너무 부정적이었어. 그러니까 유전자 다 꺼지는 거야. 그때 이제 제가 미국 가서 의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하와이 여행을 간다. 그럼 이제 돈이 많으니까 호텔 방, 비싼 방을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면 비싼 방이니까 다 잘 해놨어. 근데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트집을 잡았는지, 뭐 샨델리아가 싸구려를 하던 둥, 소파가 뭐 이렇게 싼 거 갖다 놨냐.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 왜 그렇게 트집 잡았어요? 나는 이렇게 고급진 사람인데 너희들이 호텔 방을 나를 사람 이 고급진 사람을 대접을 잘 못한다. 뭐 맨날 이 판이야. 그러니 맨날 아팠던 거지. 맨날 누가 누구 유전자 꺼? 내가 내 유전자를 끄는 그런 선택을 하고 살았다. 요즘은요, 어디서 살아도 행복해. 지금 제가 어디서 살게? 여러분 방보다 더 나쁜 방에서 살아요. 여기 102호. 거기서 지금 우리가 12년째 살고 있어요. 다른데 뭐 좋은데 별로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
옛날 같으면 도저히 안 되지. 옛날 같으면 벤츠 아니면 안 탔어. 그래서 옛날엔 뭐라 그러면서 살았게.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막 최고로 비싼 동네, 그 비싼 집에 막 수영장 만들어 놓고 막 뒷마당에 통해서 보면 바다가 쫙 보이고 제일 비싼 그 우리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비싼 술 막 먹이고 그러면서 폼 잡는다고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야, 내가 나중에 경제 사정이 악화돼가지고 중고차를 사서 타고 댕겨야 될 형편이 된다면 난 안 살아. 세상에 뭐 그런 놈이 다 있어. 중고차 타면은 그건 뭐예요? 살 필요가 없다. 지금 그 새끼를 돌아보면 누군지 모르겠어. 지금 우리 차가 중고차거든. 우리 차 지금 12년 됐어요. 요즘 그거 중고차 시장에 팔면은 250만 원밖에 안 쳐준대요. 그런데도 어떻게? 근데 또 긍정적이야 이제. 그렇게 선택하고 나니까 꺼졌던 유전자들이 어떻게 다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과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가 맞다고 해요. 우리의 유전자의 상태는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마음속에 여러분의 선택을 변하지 않는다면 의사가 아무리 대용품을 주고 약을 주고 해도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웃어야지, 내가 박수를 쳐야지,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봐야지. 네. 네. 그래서 뭐 이 건물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을 좀 해서 그나마 오래 사용할 수 있지. 그래서 불편한 점이 이것저것 있을 거예요. 있어도 여러분 사무실에 얘기할 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뭐 이래요 이게 방 그러지 말고 뭐 사무실에 와서 수돗물이 잘 안 내려가네요 이렇게 이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의 뭐를 위하여? 유전자를 위하여. 박수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모든 거를 제가 옛날에 왜 그렇게 뭐 어디를 갈 때마다 특히 호텔을 갈 때마다 그렇게 트집을 잡았다. 그러니까 유전자 다 꺼지지. 그러니까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그때는 맨날 소화제 달고 살았어. 이제는 소화제 먹어본 지가 벌써 뭐 한 40년이 다 된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예. 그래서 정말 이거를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고 정말 획기적인 새로운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